제목 이번 생에는 아닙니다. 전생에 축구공이었는지 별 다양한 이유로 이리저리 뻥뻥 차이고 다니는 서른 중반의 여인입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요. 제 기준에서는 거짓말입니다. 엄마는 굳이 억지로 인연을 만들 필요 없다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너 좋다고 하는 사람 나타나면 그때 결혼하라고 하시지만 저도 거기엔 찬성인데. 아 문제는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 친구들 찾아본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다녀오시면 어김없이 이러시거든요. 지금 내가 부리고 다닌 경조사비가 얼만데 나 죽기 전에 반이라도 걷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대체 넌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차이고 다닌 거냐. 아이고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그냥 아무나 만나. 네 그랬죠? 어머, 완전히 딸이 딸 앞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전 못해요. 아 지금 딸한테? 예. 걔는 아직 괜찮지. 큰일 나. 이거 얘기했다. 하지만 아니 제가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아빠가 말하는 아무나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고 나 좋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남자 사람이 없었던 저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결혼을 혼자 해? 아 그냥 난 포기해. 에휴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더니 뭐고 우쭈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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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앞으로 3개월, 어? 너 딱 감고 아빠 말만 들어, 어? 아빠가 소개시키는 사람 많아가지고 아빠가 코치하는 대로 하는데도 연결되자면 내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거야. 진, 어? 그건 어? 진짜지. 어, 어, 그래. 아빠 각서 써주세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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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자, 여기 도장도 어. 찍고. 자자, 어? 자자. 찍어, 찍어. 찍었어. 아빠가 잡아온 첫 번째 맞선 남은 아빠 고등학교 단짝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학벌, 직업, 외모 너보다 훨씬 괜찮아. 뭐 기분 나빠. 뭐보다 너랑 동갑이야. 서른 넘어서 동갑인 남자는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얘기 들어보니까 눈이 저 꼭대기에 달려가지고 지잘난 맛에 산다고 하던데 못난 것보다 낫지 뭘 그려. 자, 한 가지만 약속해. 욱해가지고 해서 톡톡 쏘아붙이지 말고 꼭 참고 만나고 오는 거요. 응? 아니 도대체 어떤 성격이길래 만나기도 전부터 참아야 한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빠의 분부대로 평소 즐겨 입던 바지 대신 원피스까지 차려입고 맞선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 뭐야, 아, 3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진짜. 저 혹시 맞선 보기로 한 선영 씨세요? 어라, 늦게 와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해? 직장 다니신다고 하던데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할 건가요? 아, 예, 그러려고요. 어, 연봉 얼마나 되세요? 예? 얼마나 모아두셨냐고요? 아, 저는 전세 살면서 이사 다니기 싫어가지고 30평 때 아파트 정돈 사서 시작하고 싶은데 집 살 때 반반씩 돈 내는 거 괜찮겠어요? 아니 늦게 나타나서는 쉴 수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데 주로 돈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욱하는 거를 겨우 참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럼 나이도 됐는데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일어나죠. 아니 야.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는요 자기 커피값만 계산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두 번째 맞선 남은 아빠랑 거래하는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런 놈은 야. 딸죠. 딸 가진 네. 아빠 입장에서 살짝 흥분하셨어요. 네, 그럼 안 만나면 됐고. 두 번째 맞선 남은 아빠 거래하는 회사 사장님 아들이라고. 아,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이야. 매너도 좋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비용이 좀 있다는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이해 없이 실은 내서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지난번에 원피스 입은 거 보니까 너 다리가 너무 굵더라. 치마 말고 깔끔하게 바지 정장 입고 나가. 머리 묶지 말고 풀어서 얼굴 좀 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가고 싶었지만 각서를 떠올리며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입고 미용실까지 다녀온 후 맞선을 보러 나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네. 저도 저 비염 증세 조금 있어서 답답한 거 잘 알아요. 아,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에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아니, 저 뵌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퇴근하시고 주로 뭐 하면서 지나세요? 비거 슬리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며 꼭 참고 있었죠.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이 남자가 하는 말. 우리 동네도 같으니까 친구로 잘 지내요. 제 이상형이랑 거리가 좀 있지만 친구로 지내는 거 괜찮죠? 야. 아니 이상형은커녕 나도 참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남자로 여겨지지도 않던 사람에게 퇴짜를 맞다니 정신이 몽롱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단전 이 밑에서부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먼저 나오셔서 버럭 소리를 치시지 뭡니까? 야, 너 밖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치마만 들면 다 좋다고 했었는데 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나오냐고? 아니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더 정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싫었던 사람이라 차라리 다행이었지만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맞선 남은 아빠랑 제일 친한 고향 친구분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야, 무조건 잡아. 영철 아저씨 알지? 응?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저씨가 소개시켜주는 건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잘해. 응? 응?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었지만 아빠와 50년 지기 친구이신 영철 아저씨의 추천이라길래 이번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깔끔한 차림으로 먼저 나와 조용히 나를 기다리는 남자는 뭐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피부색이 좀 까맣네. 많이 탄 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저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파견 근무 나가셨다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국제 결혼은 상상해본 적도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때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단 한마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결정적 한마디만 빼고요. 저 사실 베트남에 여자친구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가시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주세요. 제 입장이 곤란해져요. 그날은 실성한 듯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 내 신사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철약 먹기도 하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만들어 내보낸 아빠도 원망스럽더니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터지더군요.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나 호주에서 팔라고. 그 길로 집을 나와 동네 치킨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울다 웃다를 반복하는 버릇이 있었던 저는 진작 주량을 훌쩍 넘긴 상태로 울다 웃고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저 괜찮으세요? 저기요. 네가 뭔데 참김이세요? 가만 있어봐. 잠깐만. 너 그때 너 나랑 맞선 봤던 남자 맞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야, 네가 뭔데? 네가 네 연봉 알아서 내 연봉 알아서 네가 뭐 할 건데 네가? 어? 네 아파트 네 돈으로서 너 혼자 거기서 축구 열심히 하고 살든지 마음대로 해. 이 나쁜 놈아. 아이 나쁜 놈. 그러다 정신을 잃자 그 남자는 제 휴대폰으로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급하게 달려나오신 아빠는 그 와중에도 그 남자분과 저를 어떻게 엮어보려고 하셨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거 아니고요. 술 먹고 여자분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인데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로 마음에 들어서 도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빠는 각서대로 일체 제 연애 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저를
축구공이라고 부르시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견뎌내야 할 제 몫인 거렴. 아빠 죄송해요. 이번 생에 제 사주엔 결혼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럴 리가요. 네, 여기 4625님이 아버님 비염 연기로 오디션 한번 보세요. 완전 몰입되네요. 박진희 씨도 아버님 비염 연기 천재. 자 오디션 보는 걸로. 네. 저 비염 관계된 오디션 네 조용남 씨에게 네 기회를 꼭 주시기를. 4936 참 문자 묘하네. 저 사연 안 보냈는데 왜 제 얘기가 나오죠? 참 많구나. 그러니까 와 저랑 똑같은 처지네요. 5279님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저는 저는 참고로 남자입니다. 네. 어 같이 만나시면 안 될까요? 아 이건 사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작은 꼭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그럼요. 자 5279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 편지 보내주신 분까지 화이팅. 화이팅.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최선영 씨도요. 그럼요. 네. 토끼 소년. 1989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당시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겨울방학이 되면 저를 시골 외갓댁에 보내셨습니다. 지리산 꼭대기 인근 산골 마을이었던 외갓댁은 비포장길을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 왔는가. 어휴가 할미가 닭뱃을 아주 만나게 해놨을게. 당시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튀긴 통닭이 많았는데 같은 닭이었지만 외갓댁의 닭백숙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새끼 이거 닭다리 새끼 한번 뜯어보란께. 할머니 됐다 맛있어요. 열린 좋아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렇게 저녁을 먹고 뜨거운 운돌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부터는 저는 방학 때만 만날 수 있는 시골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다녔고 저희는 술래잡기를 하거나 전쟁놀이 오징어 강사 아니라는 한쪽 발을 뛰는 놀이를 하며 놀곤 했습니다. 오징어. 아, 재밌어요. 그러다 하루는 친구 기철이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만식이 형님 집이 토끼 잡았는지 보러 갈지요? 뭐? 토끼? 우와! 토끼도 잡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만식이 형이 탄에 더 슬로 갔고 올겨울에만 토끼를 세 마리를 잡았던게? 뭐 싸게 싸게 가서 구경하잖게. 만식이 형은 그 당시 중학교에 다니는 저희보다 4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형! 우리 토끼 보러 왔으러 토끼 어디 있던가? 그러자 만식이 형이 마당에 있는 나무 상자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회색 토끼 세 마리가 들어있었죠. 우와 신기하다. 내 토끼 실제로 처음 보는 거예요. 형 이거 나 한 마리 주면 안 돼? 나도 한 마리 주고 싶은데 내도 이거 팔아서 용돈 내야 돼서 안 된단께. 이걸 판다고? 그래 없네 장난에 내다 팔면 몇천 원 준다니까. 형 나한테 이 토끼 팔어. 내가 1,000원 줄게. 그리고 내 서울 가서 온 가지고 온 만화책도 빌려줄게. 어? 형 제발 나한테 하나 팔어. 그렇게 해서 저는 만식이 형이 준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토끼 상자를 열어서 내 토끼 힘을 확인하며 토끼를 쓰다듬어 토끼를 제 동생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토끼 아니고 어렵죠. 지난 며칠이 지나니 토끼를 돌보는 일도 귀찮아졌고 저는 친구들과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기에 바빴죠. 그러자 토끼를 돌보는 일은 토끼를 돌보는 일은 할머니 몫으로 돌아갔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썰매를 달고 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재영아 할머니가 저녁에 냈은 게 언니 와서 밥 먹으러 함께. 제가 집에 가자 옛날엔 이렇게 불렀어. 유라야 그럼 유라야 밥 먹어. 불렀어. 제가 집에 가자 할머니께서 닭볶음탕을 만들고 계시더군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닭볶음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닭볶음탕 국물에 밥을 두 공기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토끼한테 밥을 주기 위해 토끼 상자를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토끼가 토끼한테 밥을 주기 위해 토끼 상자를 열었는데 왜냐니까 토끼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 토끼 도망갔나 봐. 토끼 없어. 오! 그러자 우리 할머니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토끼? 아이고 어쩌냐니 네가 밥 두 그릇에다가 맛있게 먹었잖아.
만나게 묵더만. 그렇습니다. 유난히 만나 묵더만. 어제 저녁 유난히 맛있던 건 닭볶음탕이 아닌 토끼탕이었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전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며 울고 불며 소리쳤죠. 내 토끼, 내 토끼. 내 토끼 먹으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토끼 고기 먹는다고 했어. 내 토끼 내놔오자.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어린 것이. 아이고 토끼 데려다만 놓고 쳐다보니까 고만치고 해. 토끼를 데려다만 놓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다음 주면 방학 끝나갈 텐데 너 없으면은 그놈의 토끼가 뭐가 필요해요? 무엇이라면 되지? 내 토끼 내놓으라고. 잘만 먹더만. 우리 할머니 손자에게 고기 반찬이라도 더 해먹고 싶어 그런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마당을 굴러다 굴며 철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내 토끼 내 토끼. 아이고,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 아이고 할미가 잘못했구먼. 할미가 잘못 이땅끼 그려 그만 뜨거고 그려 만식연 돼가갖고 다시 토끼 한 마리 더 데리고 오자. 할미가 달라고 할게요. 그려 할미가 달라고 할 텐게 그만 울어 좀 뚝. 알았어 뚝 켜. 약속 지켜야 돼요. 알았어. 전 그 말을 듣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할머니 손을 잡고 만식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식형한테 토끼 한 마리만 달라고 하자 만식형이 그러대요. 그 전에 있던 토끼 다 내다 팔아버리 없는데 그러고 이제 토끼 잘 안 잡혀서 그때 일 한 마리도 못 잡았단께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죠. 내 토끼, 내 토끼.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친구들에게 제가 토끼를 먹게 된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끼는 쟤 네가 먹었다는 거 아니던가? 아이씨, 네가 먹었다뇨. 웃지마. 난 토끼인 줄 모르고 먹었단 말이야. 난 토끼인 줄 몰랐어. 야, 재영아. 아따, 너 금방 올라올게. 네가 산에 가서 토끼를 잡으면 되지. 내가 토끼를 잡는다고? 잡을 수 있을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잡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만식이 형이 만든 토끼 덫을 봤는데 말이오. 이 철사 끝에 작은 원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시 철사를 이렇게 통과시켜갖고 큰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자뇨.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올무라는 불법 포획법인데 그 당시 시골에 그런 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와 친구들은 집에서 철사를 갖고 나와 토끼 덫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의 토끼 사냥꾼은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산을 돌아다녀 토끼 덫을 쳤죠. 서른 개 넘게 덫을 놨으니까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는 잡혔지. 열 마리 넘게 잡으면 두 마리는 집에 들고 가고 귀찮아! 우리 나머지는 자기가 다 팔자. 그래. 신나부러이. 그렇게 저희는 부푼 꿈을 안고 이미 백만장자가 된 듯한 백만장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보니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있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토끼가 몇 마리나 잡혔나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요. 이게 웬일. 산이 온통 눈으로 덮여서 저희가 놔둔 덫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야, 기철아, 네가 놓은 덫 어딨냐? 난 저착진인 것 같은데, 너는 어디다 뒀는디? 난 이쪽인데, 차원이고 너는? 나는 2차에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이짝저짝만 외쳤고, 그렇게 결국 저희는 토끼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저희는 토끼 덫은 이미 까먹었고 이제 저도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그때 만식이 형네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게 제 꿈은 아니고요! 내 아니란 게요! 그러게 우리 동네 토끼 잡는 놈이 너밖에 더 있다니. 야 인마 이 썩을 놈아. 토끼 덫을
토끼 다니는 길에 와야지. 사람 다니는 길에 와야지. 어떻게 임마? 사람들 다친 거 아니오? 아, 그거 사람들. 그 소리에 만시 아버지 손에 들린 덫을 봤더니 그 덫은 바로 저희가 만든 토끼 덫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죠. 뭐 사연 드러나마나야. 그럼. 토끼 덫은 토끼가 다니는 깊은 산 속에 토끼 발자국을 보고 토끼가 다니는 길에 놔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저와 친구들은 그냥 동네 뒷산에 아무데나 덫을 놓은 것이었고 사람들이 저희가 쳐놓은 토끼 덫에 걸려 다쳤던 저런 거죠. 저런저런. 그 후 만식형은 아버지한테 짱짱 30분은 더 두드려 맞은 거죠. 개발이래요. 결국 저는요 만식이 형이 아니에요. 만식이 형은 아무 잘못 없어요. 지가 저희들이 그랬다고요. 지희들이 라고 라고 뭐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외쳐댔습니다. 이야, 중요한 거죠. 덫을 놨던 토끼 사냥꾼 다섯 명은 그날 일 모두 마음속에 마음속에 묻었는데요. 아, 그 일을 가슴속에 묻은 지도 23년이 돼가네요. 아마도 그때 토끼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병치레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상 지금도 아련한 어린 시절 저의 토끼에 관한 추억이었습니다. 끝! 만시기원 잘못 없어! 제가 그랬다고요! 라고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대처남하고 인사하실래요? 저는 저희 처남 김마루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김마루. 은진이와 산에 연애를 한 지 3년쯤 됐을 때 은진이네 집에 인사를 들으러 갔던 날 처남을 처음 보게 됐죠.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저를 반겨주셨고 처남인 마루도 저한테 바싹 킁킁거리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처남이 왜 킁킁거리냐고요? 왜냐하면 제 처남 김마루는 사람이 아니라 개! 도그! 9살 먹은 도그! 코카스파니엘이기 때문입니다. 어? 마루가 원래 낯선 사람 보면 막 짖는데 기영 씨가 마음에 드나 보다. 저를 보고 짖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다들 좋아했지만 사실 저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 개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를 직접 만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마루가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었고 무서웠지만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은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야 은진아 나는 강아지 정말 너무 무서운데 네가 좀 막아주면 안 될까? 나한테 좀 못하게 해봐. 우리 마루는 착해서 괜찮아. 안 물어. 야, 물고 안 물고를 떠나서 저는 개 자체가 무섭다는 건데 은진이는 보통 제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심지어 장인어른께서는 마루와 저의 서열도 정해주셨죠. 이제 우리 마루한테 매형이 생기는 기가. 아이고 우리 마루는 좋겠네. 매형도 있고. 마루에게 매형이 생긴다는 얘기를 바꿔 말하자면 저에게는 처남 그것도 개처남이 된다는 얘기였죠. 은진이가 마루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강아지 사랑이 대단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직접 가서 보니 그 생활을 그 모습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은진이가 응? 마루야 뽀뽀뽀뽀 뽀뽀 마루 이러면 마루는 정말 마구 달려와 뽀뽀를 하는데 말이 좋아 뽀뽀지 코끼리를 핥아먹던 입술을 핥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이거 정말 징그러워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건 뭐야. 아 그동안 저렇게 개가 핥은 저 입술로 나랑 뽀뽀했던 건가. 아이씨 아 이상한데 뽀뽀는 그렇다 치는데 더 이상한 건 은진이의 가족은 마루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루 누나가 와서 그렇게 좋아요? 그랬구나. 혼자 심심해서 누나 기다렸구나. 마루는 심심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기다렸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은진이 혼자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하는 것이신지 한 번은 소파에 앉아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마루가 와서 또 그렁그렁 하는데 저는 무서웠습니다.
얘가 나를 물려고 일어나 그때 장인어른이 마루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거기 우리 마루 자리인데 영화가 앉았나 괜찮다. 오늘은 마루가 손님한테 양보해라. 아마 제가 앉은 자리가 마루가 즐겨앉는 자리였나 봅니다. 에휴, 마루 아빠한테 와라. 일로 아빠한테 와. 장인어른이 마루를 부르셨지만 마루는 저를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고 그러자 장인어른께서는 아이고 자네가 막 저쪽으로 가 앉아야겠네. 마루가 자기 자리 뺏겨가지고 심통이 넘기다 저거.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 아,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람인 제가 개처남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일도 겪었죠. 또 한 분은 마루가 배를 까 뒤집고 제 앞에 벌러덩 눕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제가 살짝 긴장했더니 장인 어른이 또 껄껄껄 웃으시며 아이고 우리 마루가 지서방을 참 좋아하네. 쟤네 마루 배 좀 긁어 주게 이 놀자고 그러는 기다. 아, 평소에 우리 엄마 덩어리 한번 안 긁어드린 제가 아 그날부터 남의 집게 배를 긁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은진이네 집에 놀러 갔던 일요일 오후 은진이랑 마루랑 저랑 셋이 산책을 나갔거든요. 놀이터 주변에 삥 둘러진 트랙을 걷고 있는데 마루가 갑자기 응가를 했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 죽겠는데 은진이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응가를 주워 담더니 우리 마루 응가했죠. 누나가 버리고 올게요 하면서 잠시 목줄을 저한테 맡기고 저쪽에 있는 휴지통으로 응가를 버리러 갔습니다. 저는 마루의 목줄을 잡고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었고 응가를 처리한 은진이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이자 마루가 은진이를 향해 컹컹 짖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목줄을 놓아주면 마루가 은진이한테 달려가서 안기겠구나 싶어 목줄을 살짝 놓아주었죠. 저의 의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고 마루는 제 생각대로 은진이를 향해 달려가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루와 은진이의 중간쯤 되는 거리에 비둘기가 있었는데 그 비둘기를 보고 마루가 흥분했던 모양입니다. 마루가 컹컹컹컹 짖으며 비둘기한테 달려들자 비둘기들이 재빨리 몸을 피해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러자 마루가 비둘기를 따라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루야! 순식간에 놀이터를 빠져나간 마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 은진이는 마루가 달려나간 방향으로 뛰었지만 비둘기도 마루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은진이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사방팔방을 뛰어다녔지만 마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연락을 했는지 장모님과 장인 어른도 뛰어와서 처남의 이름을 애절하게 외치고 계시더군요. 마루야! 마루야! 마루! 마루! 못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개가 돌아오면 연락해달라고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놓은 다음 집에 와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전단지를 컴퓨터로 뽑는 동안 결국 은진이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평소에 마루가 사람 말도 잘 알아듣고 정말 똑똑하고 똘똘하다고 칭찬했던 생각이 나서 저는 야 은진아 울지 마. 마루가 집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그랬더니 은진이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쫙 째려보면서 뭐라고? 마루가 사람이야? 걔가 어떻게 아파트를 찾아와? 어? 걔가 A동 B동을 어떻게 구분해? 왜 먹을지. 아,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고 사람보다 낫다고 할 때는 제고 이제 와서는 마루는 개일 뿐. 걔가 애비시나요? 사람이 아니라니요. 그나마 은진이는 저한테 화라도 내지요.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 서방 왜 목줄을 놔줬노?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마루 찾았네. 온 가족이 다시 나가서 전단지를 붙이고 동네를 크게 두 바퀴를 돌았지만 마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나 다 네 잘못이다. 우리 마루 내놔라. 우리 마루 마루를 찾지 못하면 우리 결혼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넌 말이라고 해. 출근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걸까요. 하나님이 도사
마루를 찾게 됩니다. 어젯밤에 산책하시던 동네 주민이 마루를 발견해서 하룻밤 데리고 자고 이튿날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기쁘든지 어찌나 고맙던지 저요. 그날 퇴근과 동시에 마루가 좋아하는 통조림 간식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마루를 제가 얼싸 안았습니다. 야 마루야, 아 진짜 고맙다. 아 내가 나빴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어? 마루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에 제 예상대로 예비 장인 어른께서는 아주 흡족해 하시며 이게 뭐 가족인기라 헤어질 수는 살 수가 없지. 제서방이랑 마루도 이제 가족인기라. 우여곡절 끝에 마루와 제가 한 가족임을 인정받았던 개천암 실종 사건. 그게 벌써 3년 전 사건이고요. 저는 은진이와 결혼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개천암이랑 3년을 지내고 나니 저도 이제 조금씩 마루랑 대화가 통한 것 같네요. 어이, 마루 천암, 천암, 날씨 추워지기 전에 우리 산책이나 한번 하세요. 자네가 좋아하는 닭고기 간식 내가 쏠게. 기다려, 천암.